가겠어요. 우리 아버, 우리 인증을 사가요. 우리 아, 진정 아버지 인증해서 왜냐면 같이 살고 싶는데 애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버지 조용하고 싶는데 인증해서 아버지 방도 하나 있어. 제가 몸이 좀 베트남의 친정 아버지가 진주 씨네 농사일을 도와주려고 와 계세요. 장녀인 진주 씨는 늘상 베트남에 두고 온 가족들이 걱정이에요. 아이고 푸짐해라. 낙만 게 있잖아요. 원래 베트남 사람들 고기 좋아해요. 항상 고기 있어요. 큰딸 도와주려고 먼 곳에 와서 지내는 아빠를 보면 늘 감사하죠 뭐. 친정 아버지도요 옆에서 딸을 도울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고 좋으시대요. 오늘 나 옷 뭐를 입어 보여요? 조금 물 담고 막. nhỏ được nó 39 thùng mà bốn mấy thùng mà ớt xanh chỉ có 9 thùng mà hôm qua mình ớt nhỏ nhiều hơn xanh còn nay thì ớt xanh nhiều hơn ớt nhỏ mà lúc này hái cà chua là phải sáng hay sớm hoặc là chiều hay tối thì buổi trưa nắng lắm hiện bên trên này tôi vô xe tôi chú cũng khóc cho ngắc vì sợ bây giờ năm vô xe corona nữa một sim hay sao nên là cái chưa nhất hành trang man hiểu khắc cứ man cha chú tôi ăn như cô đến hết mãn nhiệm kỳ nghĩa vụ thì đi về cứ vợ làm ăn đi chứ giờ biết lo gì giờ còn lo cho anh chi thì nó làm công ty rồi thì cũng khỏe rồi vợ chồng nó vậy thì khỏe rồi còn ở đây thì làm gãy yên bề gia thất lo làm chúng giá thì đỡ còn giá bị bệnh dịch bệnh đô na giá nó không được cao thì mình cũng buồn cầu mong cho hết dịch đang buôn bán có giá. 어머니는요 베트남에서 일이 있어서 함께 오지 못하셨대요. Mẹ ăn cơm chưa? Dạ rồi, mẹ có điện được cho nó không? Rồi lúc này dịch bệnh rồi cho nó. Giờ là chắc là đâu cho đi thăm lên gì hả? Nơi 보고 싶은 친정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동생도 보고 싶고 막 흥단도 보고 싶는데 지금 통화밖에 없어요. 다 걱정하죠. 베트남에 홀로 지내고 있을 어머니 걱정에 아버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큰딸이요 처음 한국으로 시집 가겠다고 했을 때 서운함이 컸던 친정 엄마. 하지만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시집 잘 갔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하신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와서 농사 같이 하고 같이 한 집에 같이 밥 먹고 하면 너무 행복해요. 더 튼튼해요. 느낌이 안 외로워요. 아, 나 베트남 시집에 같아요. 아버지, 엄마 함께 같이 한 집 산고. 진주 씨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러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진주 씨를 복덩이라고 부르죠. 진주 씨네는 며칠 전부터 사과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그루 안 되지만 올해 사과 농사가 풍년이래요. 그 결과에는 친정 아빠도 한몫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부터 사과밭을 살뜰히 보살펴 주셨거든요. 이거 사과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무가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 한 나무 한 개만 해요. 많이 하면 무거워서 까지 풀어져요. 크지 않나요? 왜냐면 세 개보다 한 개 하면 더 커요. 또 까지 너무 많아서 조금 잘리면서. 이게 모두 혼자 어깨 너머로 배운 농사법이래요. 진주 씨는 하고 싶은 작물이 아직도 엄청 많대요. 제가 이미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이미 너무 여러 가지 때문에 심쿵서 이쪽에 심쿵 묵어요. táo sẽ thuốc nhiều mà táo mình không có sẽ thuốc này là không được trái không được bự đáng lẽ bữa hỏng mình phải cắt bớt nữa cả mà bữa hỏng còn lu bu không có cắt nữa là giờ trái nó nhỏ xíu mà trung thu ăn
Trang thử miếng nữa cho. Nha. Đúng rồi. 결혼하기 전에 농사일을 모르던 진주씨가 남편 일을 잘 도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남편보다 농사일을 더 잘해요. việt nam thì cũng làm gì nè, có để nhiều thì ta phát phát để cho nó làm phân hữu cơ để cao gì nó mát cái gốc táo xong còn cái gì thì được rồi, cũng vững bụng rồi. Còn tương lai thì có con thì cứ lo làm lần lần tới thì con cái học hành vậy thì cũng tốt rồi. Qua đây có đôi khi bị gãy đổ, mình thấy cũng còn nghiệp người ta. Con cái được gì thì cha mẹ vui vẻ, không có đâu. Hạnh phúc hay sao kìa? 행복하죠. 멀리서 집 와서 아버지도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 건강도 많이 아프지만 그러면 멀리서 집 와서 나중에 아버지 엄마 아프면 우리 자주 얼굴 못 봐요. 그래서 지금 한 집 사는 거 너무 행복해요. 자신이 힘든 것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큰딸 마음이 기특한 친정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힘 다할 때까지 딸을 돕고 싶은 친정아버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진주씨. 지금 또 뭐 하려고 그러나? 작은 몸으로 하루에 짐을 몇 번이나 나르는지 힘들지도 않나. 트렁크 한가득 싣고. 아니 또 어디가? 나는 고추. 이거 뭐예요, 다? 네? 이거 다 뭐예요? 오늘 겉절이만 들어요. 매주니까. 또 곱주 장아찌 해요. 이게 미니 곱주 장아찌 육류 맛있어요. 하우님 집으로 갑시다. 뭐든지 잘하는 진주 씨가 딱 하나 못하는 게 김치입니다. 그래서 김치만큼은 같은 마을에 사는 형님한테 의지해요. 제가 혼자 하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하우님 같이 하면 또 혼자 먹어도 맛 없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그래서 하우님 집에서 같이 하면 좋겠어요. 나눠 먹는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늘 번거로운 일을 자처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12년 전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친정 엄마이자 친언니처럼 진주 씨를 보듬어줬던 형님. 지금까지도 형님은 진주 씨가 잘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도착했어요. 형님 왔어요. 그렇죠? 더운데. 살가운 동서의 방문이 자연스러운 형님. 형님 한 통, 우리 한 통 하면 돼요. 오늘은 겉절이랑 고추 장아찌를 만든대요. 여름 반찬으로 최고죠 뭐. 아까 손님 우리 집에 손님 왔어요. 근데 아까 손님 왔는데 이 고추 보면서 이상해요. 이상하지? 네, 고추 장아찌 육. 그래서 언니만 처음 봤어요. 모양이 이상해서. 한국에 와서 유일하게 속 깊은 얘기를 꺼낼 수 있었던 형님. 무뚝뚝한 남편하고 살면서 농사 짓고 이만큼 정착하기까지는 형님이 도와준 일이 참 많아요. 우리 문 안 덮어 하면 위에서 감정 안 들어가니까 약간 궁금한 생각했어요. 진주 씨는 형님을 삶의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꼽지 안 돼요? 땄는데 지난번에 보냈는데 얼마 안 나왔어. 요새 곱죽 값이 없어요. 익었어요. 아니 장가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여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때 한참 인해요. 그래서 그때 곱죽 따요. 그래서 동네 아주버님만 지금 학생 왜 공부 안 해요? 왜 곱죽 와서 인해요? 그래서 그때 다 학생 정도 모여 해요. 그래서 학생 아니요, 애기 엄마 해요. 먼 나라에서 시집 와가지고 우리 저 시동생 만나가지고 아들 아니 뭐 딸 놓고 뭐 잘 사니까. 그리고 아버님도 여태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맙잖아요.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시아버지를 모시기에는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베트남에서 온 진주 씨는 집안의 보석이에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제 몇 해 전서부터 대소변을 잘 못 가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불에 뭐 이렇게 하고 이면은 다 치우고 또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저게 뭐 씻기고 뭐 이런 걸로 그게 아들도 못하는 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기 힘든데 아버님 그때 생각하면서 항상의 막내 예뻐요. 또 신랑 많이 안 통화하면 가끔 제가 신랑 싸웠어요. 많이 안 통화해서 그래서 무조건 아버님 제가 펀해요. 며느리 펀해요. 애기 생각하면 왜 싸워? 저기 오기 멍하기 오기 딸리니까 멍하기 해요. 미약 멍하기. 그러니까 아버님 때문에 제가 또 많이 감사하고 잠만 더 잠아요. 와 진짜 매워요 형님. 감동하면 눈물이 나요. 양파가 매워. 양파 매워. 와 맛있겠다. 와 시간이 예쁘다. 형님 멍지 만나요. 냉장고가 든든해지는 여름 겉절이가 뚝딱 완성이 됐습니다.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인 덕분에 하루가 깁니다. 뜨거워요. 우리 진주 씨 예쁘게 차려입고 어디 가나? 진짜 잠시도 가만히 못 있네. 못 말린다, 못 말려. 농협 가고 있어요. 농협? 네, 그러면 제가 조금 통장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신랑 몰래. 언니 제가 통장 하나 만들어요. 딸마다 아니고 돈 있으면 돈 남은 거 그때 넣어도 되고. 네. 30만 원 정도네. 어, 오늘 많이 했네. 용돈이잖아. 우리 세랑 나한테 용돈. 근데 이거 용돈 네. 받은 거? 용돈 그래서 또 안 쓰면서 조금 해요. 알뜰하다. 안 쓰고 조금 하고. 옷 사입 집에. 많이 쓰면 아까워요. 많이 쓰면 아까워. 똑소리 난다. 다 애기 위해서. 다 애기 위해서? 네. 우리 이장님이 결혼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진한 언니요. 네. 언니라고 하니까 존댓말로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장님 계실 때는 존댓말 하다가 안 계시면 반말 하다가. 오늘 처음에 시작이 반이라고 진주 씨 부자 되겠다. 네 언니. 지금 세 가지 조금 있어요. 첫 번째 농, 두 번째 신, 세 번째 오재. 왜냐면 조금 하면 제가 아버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나중에 네 신랑 나이 많아. 그래서 이 돈에 애기 위해서 써. 아픈데 저기 모험 없으면 큰 돈이 나가잖아요.